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할로윈을 맞아서 할로윈 파티 먹방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있는 거는 단호박 소갈비찜이랑 옆에는 달걀찜, 여기는 김밥, 여기는 단호박죽. 이렇게 간단하게 단호박에 들어간 것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좀 심심하지 않아요? 귀신 모양이긴 한데 귀신이라고 했나? 요 단호박에 요 얼굴을 팠는데 일단은 조금 더 할로윈스럽기 위해서 일단 뭔가를 조금 흘리게 할게요. 할로윈스럽게. 왜 안 나오지? 나와라. 왜 안 나오지? 그럼 코라도 나와. 오, 나온다. 아니 왜 코가 나와? 짜증나게. 자, 일단 뭐라도 나옵니다. 원래 피눈물이 나오는 거를 원했는데 일단은 뭐라도 나오기.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단호박 찜 안에다가 저는 매콤한 소갈비찜을 넣었고요. 일단 한번 먼저 반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뚜껑을 살짝 까고 이렇게 안에 단호박 이렇게 있고요. 콧물 너무 많이. 아이, 건더기야. 잠시만요. 건더기가 꼈어요 코에. 아이, 기분 나빠. 이렇게 하고 일단은 먼저 반을 쪼갈릴게요. 반을 자르고 식당에서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모양을 내갖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모양을 낸 다음에 어우야 요렇게.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단호박은 단호박 무게만 1.2kg인가 1.3kg짜리 준비를 했어요. 어우, 여기 위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어우, 야, 이쁘죠? 뭐라도 분장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칠한 거는 안 하고 해서 한번 투명 분장 해봤습니다. 네, 진짜 이거까지는 할까 말까 진짜 10번을 고민을 했는데 뭔가 이걸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투명인간스럽긴 하더라고요. 아니, 고정이 안 돼갖고, 아이, 투명인간 못 해먹겠어. 안 한다더니 엄청 신경 쓰고. 아이, 그래, 뭐라도 하고 싶긴 한데 막 분장 같은 건 잘 못하니까. 일단 소갈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해 명절에 이렇게 소갈비찜 못 먹어갖고. 아, 네네, 단호박찜 할게요. 단호박도 진짜 짱 두꺼워요. 이제 단호박이 칼로리 정말 적은 거 아시죠? 고구마의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드시고 단호박을. 오늘의 컨셉은 투명입니다. 어우야, 맛있겠다 이거. 오, 진짜 잘 어울려요. 단호박도 진짜 딱 잘 삶아갖고 딱 씹기 좋은 정도 있죠. 키키키키키키몽 밑에 코카콜라 시간. 아, 이게 몸이 뚫리면 이게 안 좋구나. 원래대로 살짝 돌아갈게요. 아, 이게 몸이 뚫려갖고 뒤에가 보이는 건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다행히 뭐 음식이 내려가는 건 안 보이니까. 네네, 옆에 있는 거는 계란찜이에요. 계란찜 요거 갈비찜 주문할 때 같이 와갖고 준비했어요. 오, 이거 진짜 맛있다. 혹시 님들 기회 되시면은 단호박이랑 매운 거 뭐 갈비찜 해갖고 이렇게 같이 드세요. 이거 진짜 짱 맛있어요.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맛있었나? 아, 요거는 미역국. 오, 그리고 요거는 김밥. 김밥이랑 요거 갈비찜이랑 같이 해갖고. 아, 계란찜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우동사리. 요거 우동사리 해갖고. 빛진이님 별풍선 13개 감사합니다. 투명인간이 저렇게 음식 먹는 거 보니까 무섭기키키키해. 근데 여기 옷 끝에 마감이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할로윈이니까 이렇게 단호박죽도.
아, 지금 요거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GS에서. 아, 오늘 같은 날 등산 가시면 추울 텐데, 잘하면 해지면. 달걀찜 직접 제가 여기 담았죠. 달걀찜을 딱 온 거를 탁 이쁘게. 달걀찜 모양이 배달 그릇 모양이구만. 님들, 이거 달걀찜 이 모양 그대로 통에다가 옮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 기술이에요. 이거 진짜 짱 추천. 님들 단호박 하나 사셔갖고 이렇게 매콤한 거랑 같이 드시는 거 진짜 짱 추천. 접시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냥 두 번 뒤집으면 땡. 아, 근데 노하우인데. 근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어려워요. 김밥도 편의점 김밥이죠? 참치마요? 오, 네. 아, 참치마요는 아니고 그냥 김밥.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할로윈이니까 롤케이크를 죄송합니다. 김밥을 요 롤케이크로 변장시켰어요. 원래는 롤케이크인데 할로윈이니까 저만 변신하는 게 아니라 얘도 변신을 했습니다. 이거 GS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오, 진짜 보자마자, 오우야, 이거다. 오, 단호박 너무 좋아요. 단호박도 맨날 먹는 제 식단 중에 하나긴 하는데 너무 좋아. 밥이랑 역시 갈비찜이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죠. 맛있다고 안 한 거 보니 김밥 별로인데, 어, 이거 맛있어요. 딱 이것만 뒤에 생크림 맛이 아까 되게 강하게 나갔고 맛있었어요. 화면이 이상해요. 오늘만 좀 참아줘요. 미안해요. 오늘 할로윈이라 그냥 이렇게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로마키 보면은 보통 배경을 날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반대로 했어요. 게임하시는 분들 뒷배경 날리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님들 저도 최신 기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쓰는 그 최신 기술이라며요. 아, 요거 깜빡할 뻔했다. 조금 더 할로윈스럽게. 아, 이건 너무 무서워요? 아, 미안해요. 아, 진짜로 할로윈도 뭐 즐기면서 이렇게 무서워야지. 그냥 무섭기만 하면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토시오, 아, 이렇게 일본 애기 귀신. 진짜 무서운데. 우리도 생각해줘요. 아, 죄송해요. 신기술 사용해보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그러니까 단점이 이게 음식도 다 날려버리네요. 어우, 이게 알싸하니 맵다. 어우, 좋아. 매운 감내, 이게 막 대놓고 매운 건 아닌데 매운 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게 먹방하지? 아, 나 너무 어색해서. 이런 거 최신 기술 사용하고 하니까 나 너무 쑥스러워요. 진짜 홀라당 벗고 방송하는 기분이라 너무 쑥스러워서 지금 되게 빨리 먹고 있어. 말 안 하고. 나이 31에 이런 거 나 처음 해본단 말이에요. 너무 쑥스러워 진짜. 근데 이거 진짜 토시오 같다. 오, 신기해. 오, 지금 저 화면에 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어?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아우, 적응이 안 돼서. 할로윈 뭐 모양 써 있는 거 덴마크 디닝식 요구르트인데, 오, 이것도 투명이네. 오, 야, 신기하다. 그냥 할로윈 모양 있어서 사왔어요. 만졌다 하면 투명이구만. 어,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손 딱 대면은 투명으로 변하거나 막 그런 거. 아, 황금으로 바뀌는 거였나? 어, 눈이 왜 이럴까요?
오오. 자, 이제 남은 양념은 김밥으로 이렇게 긁어갖고. 그래도 분장했는데 뭐 김밥인 것처럼 봐줘야지 않을까요? 저 지금 진짜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것도 하던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유, 그냥 할로윈은 뭐 돌아다니긴 뭘 돌아다니, 그냥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게 최고지. 시뻘건 양념치킨. 아유, 남았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할로윈을 맞아서 뭐 나름 분장도 하고 얘도 분장시키고 나름 이렇게 재밌게 먹어봤는데, 단호박에다가 이렇게 매콤한 거 같이 해먹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막 되게 엄청난 정성을 들인 건 아닌데 되게 막 엄청 고급지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드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